안녕하십니까, 캡틴 다우입니다. 저는 현재 탄자니아의 무완자라는 도시에 있어요. 탄자니아의 무완자는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첫째로 주주가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같이 여행한 지 한 50일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 컴퓨터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들도 좀 많이 날라갔고요. 지금 편집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고쳐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 건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닷가 가서, 여기가 바닷가가 아니지, 호숫가를 가서, 호숫가에서 쭉 숙소까지 걸어오면서 그 과정을 한번 찍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가시죠. 고고! 와, 여기 시장바닥은 똑같구나. 오, 많네. 옷이 대부분이에요. 별로 살 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발톱이랑 저렇게 손톱도. 옷 경매 중인 것 같아요. 루완다랑 좀 다르게 여기는 확실히 좀 많이 더러워요. 길거리나 이런 게 다 포장도 잘 안 돼 있고요. What is my name? My name? Yeah. Sino. Is he? Sino. Is he Alphonse Joseph? Huh? Is he one? Yeah. Alphonse. Come. No. Come. Why? What? Why? Come. What? Give me dollar. You want Tanzania? Give you dollar? Dollar. Why? Yeah. Give me money. Why? The 500. Why? Give me money. Why? What? Why? What? 세계 어딜 가나 이렇게 철길이 있는 데에는 항상 빈민가나 이렇게 시장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여긴 애들 수영하네. 요즘 인도랑 비슷한데? 야, 진짜 더럽다. 참, 여기 이 쓰레기들만 없으면 여기서 이렇게 보는 저기 풍경이 참 이쁠 텐데. 아, 역시. 여기도 강남스타일을 통해요. 뭔 소리야? 아, 노래 좀 틀었다고 돈 달래. 뭐만 하면 돈 달래. 이래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기가 별로 싫어요. 이제 사진 찍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적응이 됐습니다. Why is the child taking about you? He's not taking me. Taking you? Yeah. You see? 조금 즉각적인 변수나 해프닝 같은 것들 사실 찍고 싶은 마음이 막 있긴 한데요. 방금 보셨다시피 이걸 들고 당기면 항상 뭐라 해요. 1000? 아, when this rock? Yeah. 1000. 그냥 초원에 누워서 이렇게 호숫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 나 누워볼까? 무슨 돌덩어리 같아, 돌덩어리. It's okay. Wow, your body is like a really big man. 와, 여기 보안인데요. 팔뚝이 무슨. 와, 진짜 상대도 안 되겠다, 진짜. 야, 이 새는 뭐 이렇게 크냐? 근데 얘가 날더라고요. 이거 봐. 우와!
와, 잘 난다. 너도 날지? 난다, 난다, 난다. Keeping bananas. Bananas? Yeah, you have to know. At the islands, they are farming a banana. Ah. So when they bring here, they bring like a really, really green banana. And they put here, they put that kind of things up, and you need to feed the water every day. So inside here is a banana? Yeah, it's a banana. After 7 days, like 1 week, the banana change from green up to yellow. So it's like a fruit. Clean, yellow, you know. 7 days. Yeah. The process takes like 7 days to. You can see the birds. The birds there. We call them marabu socks. Marabu socks. Yes, they are very, very friendly. Very friendly. And they can fly country to country. And if it's. 얘네 뭐하니? 여기다가? Why? What they are doing? Yes. I mean, chilling. 실링? 네, 신기하네. 날개 들고 안 힘들래나? 이요. 오, 나이스 카. 밥 먹다가 만난 분인데 감사하게도 제가 가는 그 말라이카 해변까지 태워주신대요. 대구에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군복무를 대구에서 했거든요. 대구에 계실 때 한국 사람들이 항상 자기 점심을 사줬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점심도 아저씨가 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You go to Daegu by bus. By train. By train. Yeah, by train. KTX. Yeah, KTX. Yes, KTX. Famous KTX. I have my KTX tickets. I never imagine I can hear KTX in one. Is it? What's your impression when you go to Korea? To South Korea? Yeah. I like the people. Very friendly. Very friendly. Very friendly. They don't make noises. They are just quite calm, you know. Calm. Very calm, yeah. Everything goes efficiently. Very efficient. Systems. People are very helpful. They guide you. The shopkeepers, the volunteers, everybody is ready to help. I like.레스토랑이랑 카피숍이랑 바랑 뭐 이렇게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와, 여기 카페 괜찮다. 이게 지금 노래를 튼 게 아니라 라이브더라고요. 휴양지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숙소 근처에 라시장인데요. 집에 가는 길이라 들렸어요. 옥수수 하나 먹고 있는데 맛있네요. 아, 진짜 까먹다. 에이, 왜, 왜? 어야. 저 안 벌어요. 진아
China, China, China. 아, 샌디. 아, 갑자기 춤을 추라 그래 춤췄더니 옥수수 뺏겼어요 누구한테? 너 가져갔어. 와. 와. How much? 20? 예. 20. 아, 2만 원, 2만 원. 와, 진짜 크다. This is from Victoria. 예. 아, 틸라피아? 틸라피아? 예. 그만. 빠른 도망. This is the pork. Yes. This is a p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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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is is soup. Juice soup. Oh. 오하지 마세요. 집 앞에 있어. 오케이, 맞다. 아, 센티. 나심. 아, 일단 돼지 냄새가 좀 심하게 많이 납니다. 냄새 제거를 하는 거를 이 사람들 거의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레몬을 뿌리면 좀 나아져요. 고추도 이렇게 주네. 고기는 이미 다 썰어갖고 그냥 구웠고요. 그 고기 썰고 남은 도간이랑 좀 뭐라 그러지? 족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먹을만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못 먹을 그런 돼지 냄새가 너무 심한 맛이에요. 돼지 냄새가 너무 난다고 하는 것도 이제 지쳤다. 근데 왜 그 말밖에 안 하면요? 진짜 돼지 냄새밖에 안 나거든요. 뭐 딱히 향신료에 연기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다 먹긴 했는데요. 다시 먹으라 그러면 별로 안 먹을 것 같아요. 가격을 말하죠. 가격은 천 원이에요. 천 원. 한국 돈으로 500원. 괜찮네. 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제 숙소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먹을 것들을 굽고 있고요. 여기 1층은 술집이에요. 술들을 팔고 있죠. 이쪽으로 들어가면 감옥 같은 곳이 하나 펼쳐집니다. 여기서 아까 진짜 얼마만 하지? 2만 원 바퀴벌레 봤어요. 아, 씨. 열쇠는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마법의 열쇠 같죠? 열고 들어가서 불 켜면 제 방이 펼쳐집니다. 수건도 주고요. 여기는 항상 들어오면 바로 잠기는 구조가 아니라 들어와서 여기 열쇠로 이렇게 한 번 더 잠궈야 돼요. 일단 침대는 굉장히 깔끔한데 깔끔하고 뭐 다 좋아요. 매트릭스 좋고. 근데 개미들이 좀 올라와서 좀 짜증나고. 이 창문이 닫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냥 모기장 하나입니다. 그래서 밑에가 술집이라 새벽까지 엄청 시끄러워요. 한 3시? 현장에서는 좀 충격인데. 충격까지는 아니고 충격이 나와있어요. 일단 물이 콩콩 잘 나와요. 차가운 물이 많죠. 공기는 깨져있고 나름 만족합니다. 거울도 있고 이 방에 7,500원이니 좋습니다. 그럼 저 방에 들어왔으니까 오늘 영상은 이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로 저는 세렝기입니다. 스윗! 스윗!